안녕하세요. 무차차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멕시코 시티가 아니라 멕시코의 코스메섬입니다. 박철네? 저희가 멕시코 시티에 사는데 갑자기 여기는 왜 왔냐? 다시 갈지도 촬영차 오게 됐어요. 이 섬에 들어온 지는 4일 됐거든요. 4일 동안 계속 촬영을 하고 이 호텔이 마지막 촬영지여가지고 다 찍고 이제 끝났습니다. 고생했어. 4일 동안 열심히 찍었어요. 저희가 다시 갈 지도를 이번 편까지 총 7편을 찍었거든요. 많이 찍었어. 이번 7번째지. 그럼 거의 한 달에 한 번 찍은 거야. 맞아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 7번이나 찍게 됐는데 제일 처음에 멕시코 시티 예술가 편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을 찍고 그리고 아르헨티나로 넘어가서 엘칼라파테 빙하 편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또 아르헨티나를 찍었어요.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소고기 특집을 찍고 그때가 제일 좋았지. 했다. 그리고 저희가 브라질로 넘어가서 보니또 그 물놀이 하는 영상을 찍고 그리고 아르헨티나 우수아야로 다시 넘어가서 세상의 끝 눈호강 특집을 찍었고요. 저희 1등했죠. 혹시 보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여기 멕시코 코스멜 섬이에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멕시코 섬이에요. 다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 호텔을 마지막으로 찍는데 일찍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벌써 해가 넘어갔어요. 이 호텔도 비싼 호텔이잖아. 원래 우리 이런 호텔 안 오는데 이 호텔이 촬영 때문에 왔는데 1박에 23만원 하거든요. 제가 촬영을 핑계 삼아서 3박을 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결국 다 묵살 당하고 1박 오늘이 첫날이자 마지막 날이거든요. 최대한 뽕을 뽑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숙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예뻐 근데 숙소는. 여러분 그냥 요렇게만 보면 일반적인 호텔 같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혀 23만 원짜리 같지가 않아. 여기 그냥 침대가 있고 식탁 있고 저 뒤쪽에 화장실 있고 일반적인 호텔 같잖아요. 근데 이 호텔의 메인은 이쪽입니다. 이렇게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면 테라스야 자꾸 베란다라 그래 옛날 사람처럼. 여기가 바다뷰. 오션뷰. 오션뷰. 베란다에 바다뷰라니. 테라스에 오션뷰지. 수영장. 보세요. 사람들 지금 뭐냐 저거. 스노클링. 저기 보세요. 사람들 지금 스노클링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근데 해졌다 야. 큰일 났다. 지금 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해가 지고 있어요. 야, 근데 해지는 것도 멋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빨리 저기 가서 놀고 싶거든요. 해지기 전에. 지금 한 시간 남았단 말이에요. 일몰까지. 빨리 가자. 우리 진짜 촬영하느라 못 놀았어. 일단 빨리 여기서 뽕을 많이 뽑고 싶어요. 그래. 내일이면 나가야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된다고. 내일 또 체크아웃 해야 된다고. 저희 옷 갈아입고 물놀이 한번 하러 가겠습니다. 아 여보 나 그거 해볼래. 이 침대에 점프하면 내가 물속으로 팍 점프되는 그 장면 있거든? 나 그거 한번 해볼래. 거기서 침대로 다이빙을 딱 해. 근데 나는 다이빙을 할 줄 몰라 저기서. 일단 해봐. 내가 어떻게든 편집을 만들어 볼게. 자 침대로 다이빙.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거 옛날에 봤단 말이야 다른 유튜브에서. 이렇게 여보가 침대로 들어가는 순간 물로 들어가는 그걸 찍고 싶어. 하나 둘 셋. 막았어? 어디까지 막은 거야? 여보! 이렇게 엄청 많이 나! 아빠! 어떻게 막은 거야? 여보! 아! 저희 오늘 이 호텔 나가야 돼가지고 앞자같이 일찍 나왔거든요. 원래는 어제 더 열심히 놀았었어야 했거든요. 근데 어제 그 풍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찍어보겠다고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입술을 박아가지고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좀 많이 아물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찢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아, 어제 피도 나고 그래가지고 제대로 못 놀고,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부랴부랴 밖에 나왔어요. 어떻게든 놀겠다.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그냥 안 만들걸. 괜히 그걸 해보겠다고. 무지개 떴다. 진짜? 어. 오, 무지개 떴다. 가봐 가봐. 여보 출발. 무지개로 출발. 내가 밀어줄게. 어, 무지개 떴네. 근데 바로 해변을 바라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딱 오션뷰 딱 해가지고 예쁘게 나왔어. 그리고 또 좋은 게 여기 온수풀에서 바로 바다를 이어져 있어요. 여기서 점프하면 바로 바다. 물 찰까볼까? 찰지. 이번에 물 치고 올게. 여기 조식 포함입니다. 밥을 놓치면 안 돼요. 꼭 먹어야 해요. 수영장 바로 앞에 식당이 있거든요. 아싸, 주스나 다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입술 조심해. 맛있다. 그리고 여기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가지고 커피 파고 차 마시고 얘기하고 하는데 멋있다. 나는 왜 저런 갬성이 안 나올까? 저렇게 그냥 수영장에 서 있잖아. 너무 멋있어. 맞아. 그냥 여기 인피니티 풀에 있는 것만 해도 뭔가 그림 같아. 저기 앉아가지고 컴퓨터 막 돌리면서 뭘 하고 있는데 별거 안 하는 것 같거든. 맞아. 특별한 건 안 해. 우리는 왜 그러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 동양인 우리밖에 없다? 그렇지. 확실히 한국에서도 유명하지 않은 섬이고 여기가 그만큼 히든 섬이에요. 히든 섬. 칸쿤보다는 여기가 물놀이 하기 더 좋고, 칸쿤은 그냥 비치에 누워가지고 I am free 이러고 있기 좋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물론 칸쿤이 비싸서 그런 것도 없잖아요. 너무 비싸요 진짜. 하지만 저는 여기가 더 맛있습니다. 보다 보면? 아, 뭐 과일도 주시네? 마토스타도? 아싸뷰! 나 이거 짱 좋아하는데. 그라시아스. 여보 이거 뭔지 알지? 도로로로록 이렇게 해가지고 탁 해가지고 요거 좀 배운 사람 같니? 옷 입은 것 같아 그냥. 제가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첫 끼가 중요하대요. 근데 이런 탄수화물을 먹을 때 지방을 입혀가지고 이 탄수화물인지 모르게 숨기라고 했어. 그래야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다 그랬거든? 아, 진짜? 그러면은 살이 덜 찐데.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자세한 건 묻지만 질문은 사절. 그럼 살이 덜 찐다고? 살이 덜 찐다고? 살이 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데. 그게 살이 덜 찌는 거야? 혈당이 튀는 걸 막는데. 내가 질문하지 말랬지. 릴스를 맹신하지 마. 유튜버가 할 말이야 그게? 그게 지금 유튜버가 할 말이세요? 아, 입술 아프지. 아, 그거 너무 맛있다. 맛있어? 응.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빵은 요 한 조각인데 버터를 무슨 한 주먹을 올려. 핫! 맛있겠지. 일단 봐봐. 이거 징그러워. 그냥 피할게. 아, 그렇게 예쁘게 한다. 여보, 시럽 포크쇼 볼래? 다 볼 거라고? 어. 희열. 그리고 혈당 스파이크 어떻게 됐어? 이거 내 양심.
여러분, 저희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도 3시간을 더 놀았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 꽃샘의 섬을 다시 가지도 촬영 때문에 왔지만 또 그게 다가 아니라 저희의 멕시코 마지막 휴가란 말이죠. 하하. 저희가 멕시코를 돌아와서 내년 초까지 있을 계획이었는데 마학업도 좀 예상보다 빨리 끝났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일터로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너무 아쉽지만 올해 말에 한국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속상하다. 저희가 멕시코 돌아와서 처음 찍은 영상에서 구독자 만 명 되면은 유튜브 통장을 까고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공약은 실패했지만 만 명을 못 채웠어요. 하지만 의미 있는 곳에 쓰고 한국으로 가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깔려고 합니다. 이 코스메 섬을 나가면 저희 지인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인분을 만나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배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희는 진짜 이 코스메 섬을 떠날 그래도 정말 열심히 놀았어요. 내 주근깨가 한 두 배로 늘어날 만큼 놀았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뭐 주근깨. 미치겠다. 그래도 더 놀고 싶다. 꼭 이렇게 가려고 하면 해가 뜬다? 맞아, 아까 날씨 흐리더니 또 날씨 흐린 거 봐. 이 카리브해, 이 구름, 이 바다, 이 하늘, 저 배 흘러가는 거 보세요. 저기 너무 예쁘다. 여길 또 올 수 있을까? 또 올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야죠, 뭐야. 칸쿤은 우리가 몇 번 갔었는데 막 또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 없거든? 어? 근데 코스메는 좀 아쉬워. 코스메는 진짜 좋아. 여기를 멕시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올 수 있어. 난 너무 좋아. 떠나기 아쉬워. 그러게. 저희는 코스메 섬에 나와서 지인분들 만났고 여기는 그분들 집입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기생하면서 잘 지냈거든요. 저희가 여기에 지인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그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비영리 기구 코인트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코인트리는 멕시코를 비롯해서 볼리비아, 스리랑카에 학교 보건소를 짓고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런 단체예요. 특히 지금은 여기 멕시코 툴룸이라는 도시 학교랑 보건소를 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이랑 작년부터 인연이 됐는데 아마 제 멕시코 아저씨 때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작년 여름에 멕시코 끝에서 끝까지 자전거로 3개월 동안 일주를 했거든요. 기억하시나요? 저 내가 지금 생각해도 까마득하고 어떻게 했나 싶긴 해요. 멕시코 북쪽 그 티와나에서 그 희망꽃학교 코인트리의 학교가 있는 툴룸까지 자전거로 일주를 해가지고 그 키로당 100원을 적립해서 기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저는 그 희망꽃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쳐줬습니다. 또 제가 간호사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건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이렇게 도와주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 전부터 저희가 코인트리라는 단체에 정기 후원을 하고는 있었는데 작년 여름에 저 자전거를 타고 혜림이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좀 인연이 가까워지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저희 멕시코 돌아와서 첫 영상에서 구독자 1만이 되면 유튜브 통장을 까고 의미 있는 일에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1만은 못 됐거든요. 너무 까마득해. 1만은 못 됐지만 저희가 멕시코를 떠나기 전에 의미 있는 일은 하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희의 공약은 실패했지만 그래도 유튜브 통장은 까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저희는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저번에 자전거 탈 때도 기부를 했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누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저희는 저희는 원래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상을 나누었잖아.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얻은 수익 자체가 저희가 물론 영상을 찍고 노력을 하긴 했지만 저희만의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 이 돈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돈을 그냥 단체에다가 저희는 책임을 전가하고 떠나려고 해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 코인트리라는 단체 기부함으로써 이게 더 커지거든요, 사실. 코인트리가 운영을 하고 이 아이들과 좋은 일에 써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돈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을 찾는 것보다 코인트리라는 단체에 맡겨서 좋은 일 써달라고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결심을 했고 금액이 얼마냐 그래서 금액이 많지 않아요. 수익이 처음 입금된 날이 올해 1월이더라고요. 1월부터 저희가 10월까지 받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147만 2567원입니다. 진짜 한 달 평균 14만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년 동안 유튜브로 번 수익을 코인트리 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저희가 기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수익금들은 저희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영상 봐주신 분들이 다 내주신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이 돈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저희 기부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진 않아. 있어요. 있지만 진짜 있어요. 한 요만큼 있어요. 그래도 이 금액의 99%는 여러분들이 내신 금액이다. 비록 저희가 무차초스라는 대표로 이렇게 기부는 하고 있지만 우리 채널을 봐주신 모든 분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같이 기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1년 동안 이렇게 또 모아보니까 또 적진 않아. 10의 자리를 넘었잖아. 100자리까지. 그렇지. 이게 뭘 하려면 할 수 있는 돈이야. 좋은 데 가가지고 일시불 촥 끓으면 기분 되게 좋은 돈이라고. 사실 저희가 유튜브 수익이 생기면 제일 하고 싶던 게 사실은 카메라 사는 거 정도? 내 가방은? 그거 가방. 그리고 원래 여기가 칸쿤 근처잖아요. 그래서 좋은 호텔들이 되게 많아요. 올인클루시브 호텔 가자. 한 3박 정도면 100만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 눈물 좀 닦아볼게. 올인클루시브 대신에 좋은 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말 다시 드리고 싶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빨리 인간 이거 잘하자. 배꼽 인사. 알았어. 허리 펴.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무차초스 영상을 봐주시고 돈을 모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돈으로 우리 모두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뿌듯하고 좀 자랑스럽더라고요. 인스타에 자랑할 거예요. 너무 칭찬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저 다음에는 이렇게 기부 안 하고 올인클루시브 갈 거라서 칭찬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근데 진짜 만약에 이게 140만원이 아니라 1300만원이면 우리가 기부를 했을까? 그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는 배꼽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차추스 채널 봐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약간 영상 마지막 영상 같은데? 마지막은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채널을 닫는 느낌인데 저희 영상 보시고 혹시라도 코인트리가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시다면 저희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 아, 무슨 일 하는 거다 어떻게 활동하는 거다 보시고 혹시라도 3,000원 정도 여유가 있으시다면 기부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우리가 좀 말이 길어지는 줄여주셔도 어떻게 이거를 포장을 예쁘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말이 길어지는데 좀 이따가 대표분들 만나서 출룸에 있는 멕시코 코인트리 학교에 갈 거거든요.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 제자들도 만나고 너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한글 다 까먹기만 해봐라 아주 그냥 진짜. 그리고 학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기부한 곳이니까 또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저희 이제 툴룸 도착했는데 여기가 바로 코인트리 희망 꽃학교고요. 제가 한 2개월간 한국어 선생님으로 재직했던 그런 곳이거든요. 따라오세요 여러분. 여기 싹사이즈 코인트리. 아니요 친구. 아! 박셀이라고 내가 가장 좋아했던 학생이거든? 역시 한국어를 기억하고 있었어. 여러분 여기 학교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쪽으로 먼저 오시면 여기가 교실이에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가 메인 교실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점이 에어컨이 없어. 그래서 항상 수업을 저기 도서관에서 했어. 애들이 여기서 하기 싫대. 그때 진짜 한여름이어가지고 엄청 덥긴 했어.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메디코라고 적혀있죠. 진료소? 이거 진료소.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소득층한테는 돈을 받지 않고 되게 좋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진짜 완전 짱.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여기 운동장 겸 마당이 있고요. 여기가 도서관이거든요. 근데 여기 에어컨이 있다고. TV도 있고. 그래서 항상 여기서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애들이 여기를 더 좋아했어. 도서관에 책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 아닌가? 뭔가 많아졌다. 게? 뭐죠? 바로 와! 재방문을 환영합니다. 뭐야, 상상도 못했는데? 이거 편지도 써줬어. 언제 사줬냐, 나한테 꽃? 이거 언제 사줬지? 기억도 안 난다. 그리고 여기가 코인트리잖아요. 저희가 대표님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영상 봐주시는 분들한테 네. 어떤 곳인지. 대표 대표님이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네. 부대표 김경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한영준 꽃부자라고 합니다. 네, 저희 코인트리 잠깐 설명해드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세계여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게 됐고 그 사람들한테 좋은 걸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과 도서관, 학교 이런 것들을 선물해 주다가 더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코인트리라는 비영리 단체를 국제구호단체를 만들었고 지금은 3개국에서 아이들 한 450명 정도 케어하면서 맛있는 밥도 주고 학교도 다니게 해주고 이렇게 진료소도 하면서 근데 왜 코인트리냐 슬로건이 100원만 주세요예요. 작은 마음들을 모이면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100원씩에서 3,000원 이렇게 정기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학교가 운영되고 진료소가 운영되고 도서관이 운영되고 아이들이 대학도 다니고 치료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같이 볼리비아 때부터 100원 모아서 학교 짓는 프로젝트 같이 시작하고 네 그래서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오늘 저희가 이렇게 2년이 돼가지고 미약하지만 좀 도움을 이렇게 보태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 기부하고 꽃 받아서 꽃을 이제 몇 년 만에 받아보냐 처음에 연애할 때 여러분은 지금 터쳐스 우리 지금 얼굴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되게 쓸쓸한 미소로 찍고 계십니다. 이거는 코인트리에서 물론 좋지만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개인차보다 나아요 진짜. 최고예요 최고. 가끔 댓글 보면서 힐링하잖아요. 개인차랑 싸우고. 너무 감사드려요. 큰 금액은 아니어서 네, 저희가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둘을 대표로 하는 미차초스 구독자분들이 다 같이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고 네. 좀 좋은 데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원래 1만을 채우고 기부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1만 채우고 구독자입니다, 여러분. 저도 해요. 네, 저도 낸 거예요. 앞으로 또 이제 수익이 또 쌓이면 그땐 또 금액이 커지면 또 저희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게 만들어 봅시다 구독자분들. 네, 일단은 좋아요. 네, 돈 들지 않잖아요. 네. 전에 그 자전거 이제 중조하시고 기부부터 해서 학과 선생님 한 달 동안 계시면서 여기서 정말 많이 고생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온다고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설렌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두 분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따뜻한 마음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차초스 너무 고마워요. 무차초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진짜 알거든요. 그래서 또 구독자분들도 같은 마음일 것 같아 보면서 자신에게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을 위해서 더 또 이웃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이 진짜 최고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지막 멕시코 여행이 끝났다. 그리고 유튜브 통장은 텅장이 되었다. 하지만 괜찮다. 더 가득 찰 거라 믿기 때문이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시작한 무차초스 채널은 여러분 덕분에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 후원증은 우리 모두의 선물이에요. 모두 캡처하셔서 자랑하세요 여러분. 저희의 추억에 사랑을 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